칼날만으로는 이렇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줄날로만 가능한 건데요. 거기에다 칼날을 함께 다니까 팔뚝만한 잡목도 함께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정말 징근징근합니다. 운전자들이 여기다가 소변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이거 건드려가지고 얼굴에 똥을 다 접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 좀 버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걸 자를 때는 줄날의 길이를 짧게 해서 요 정도, 요 정도로 해서 RPM을 올리고 위에서부터 정리 나옵니다. 이 칼날이 사각날 신형이 요번에 새로 나온 게 무게감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더 굵은 것도 한 방에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거 칠 때는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구 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요령을 가지고 쳐줘야 작업하기 좋습니다. 요 정도 되는 거 잘못 치면 줄통이 깨집니다. 줄통을 세게 때려 삐살이라면 무조건 깨집니다. 이렇게 팔뚝만치 굵은 걸 갖다가 예초기 칼날로 치는 원칙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한 개씩 있는데 엔진탑을 다시 들고 올라가면 그거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꼬마대장 사각날을 가지고 다니면 그냥 두세 번만 치면 팔뚝보다 굵은 것도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왜 예초기 다 조진다 했는데 이 예초기는 그렇게 쉽게 박살나는 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박살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일모한다는 것은 구석이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이 정도면 거의 뭐 한 80점 정도.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부 도장입니다. 오늘은 요 꼬마대장에서 새로 나온 사각날 그리고 요거 줄통 뽑아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떤지. 이거 오늘 첫날인데 어떤지 성능 테스트를 해보고요. 제가 그때 시간 날 때 장기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일반 소비자들 쓸 때 어떤지 제 느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 느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이라서 아직까지 가격은 안 되겠다고 해요. 제 생각엔 한 5,000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칼날을 이야기하면 요 칼날, 신형 칼날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을 한번 세게 쳤는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이거 오물입니다, 오물. 제발 좀 운전자님들, 이거 좀 버리지 마십시오. 차 안에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이걸 갖다가 용변이 급해가지고 여기다 하고 실내를 하고 버린 것 같은데 저 바로 2km 전에 졸음쉼터가 있는데 거기 가면 화장실 있는데 왜 거기서 안 하고 여기다 버립니까?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초하다 보면은 칼날로 쳤으면요, 제가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줄날로 때렸으니까 저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날의 진가를 볼 때가 됐습니다.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런 데서는 줄날 길이를 짧게 하고, 이런 데서는 줄날 길이를 짧게 하고, 칼날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래 짧게 해가지고, 아카시를 조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길게 해가지고, 풀들을 갖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뻐시럭하게 부품한 잡풀들을 줄날로 뽀사보니까, 이렇게 부피가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칼날로 치면요, 잘린 잡풀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나둥그름이만 하지, 이렇게 확 주저앉진 않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줄날로 치라고 하는 겁니다. 칼날은 잡풀들을 잡목들을 정리하는 것이고 줄날로 잡풀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켜도 계속해서 칼날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칼날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잘라보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큰 걸 자를 때는 줄날의 길이를 짧게 해서 요 정도로 해서 RPM을 올리고 위에서부터 정리 나옵니다. 사각날 진영이 요번에 새로 나온 게 무게감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더 굵은 것도 한 방에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거 칠 때는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구 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요령을 가지고 쳐줘야 작업하기 좋습니다. 또 맨 밑에 감춰볼게요. 요 정도 되는 거 잘못 치면 줄총이 깨집니다. 줄총을 세게 때려 삐살이라면 무조건 깨집니다. 이렇게 팔뚝만치 굵은 거를 갖다가 예초기 칼날로 치는 원칙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한 개씩 있는데 엔진탑을 다시 들고 올라가면 그거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꼬마대장 사각날을 가지고 다니면 그냥 두세 번만 치면 팔뚝보다 굵은 것도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저한테 늘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거를 왜 예초기 다 조진다 그러는데 이 예초기는 그렇게 쉽게 박살나는 게 아닙니다. 엔진도 그렇고 플렉시블 샤프트도 그렇고 여기는 야뭉치도 그렇고 이것들은 수십 년, 50년 거의 100년 가까이 계속해서 보완 수정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래가지고 박살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일모한다는 것은 구석이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이런 거,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항상, 할 때 안전장치는 100% 다 갖추고 해야 된다. 자, 요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이 정도면 거의 뭐, 한 80점 정도, 제가 뭐, 크게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다. 이 자체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더 굵은 것도 한 방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신형 칼날 테스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잔풀 정리할 때는 어떤지, 그리고, 싱싱한 거, 봄에 나는 풀들은 어떤지, 그리고 여름에 한참 싱싱하고 우거졌을 때 그때는 어떤지, 그리고 지금은 가을에, 마른 좌풀들 정리하고 그리고 아카시아 잡목기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